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이제 좀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해요? 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사랑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참 요즘같이 추운 때는 햇빛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랑이 보러 갈 때 딱 이렇게 앉아서 햇빛을 쬐이는데 제가 그늘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 해를 선한 사람에게 비춘다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 악인에게도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도 차별하시지 않는다. 해라는 것은 우리가 빛입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빛, 생명, 사랑을 악인과 선한 자에게 다 차별 없이 비춰주신다. 그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심지어 누구에게도 원수에게도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하시며 비를 비도 뭐예요? 비가 안 오면 비를 물을 안 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비도 이 물도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의로운 자와 의롭지 않은 자에게 내리십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악인에게는 뭐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만 뭐예요? 해를 비추시고. 그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수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처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 해. 그게 조건적 사랑이지.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은 이상구가 의과대학 다닐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은 이상구를 사랑하셔서 결국 이상구가 하나님은
내가 미워했던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상구가 미워했던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예요? 이상구가 미워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그 조건을 척도로 삼아서 천국을 가게 할 것이냐 못 가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하다고 여겨진 사람들. 그렇게 악한 세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봐야 소용없다. 즉 하나님처럼 어떤 사랑을 하라? 무조건적 사랑을 하라.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은 완전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라고 그립니다. 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은,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상대방이 내 눈을 빼면 뭐예요? 나도 눈을 빼고 복수할 수 있다. 이렇게 율법에는 되어 있어요. 내 팔을 부러뜨리면 너도 팔을 부러뜨리라.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눈을 빼면 눈으로 원수를 갚고, 이빨을, 주먹으로 쳐서 네 이빨이 빠지면, 너도 이빨을 빼서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하였다. 누구는? 모세율법에는. 그렇죠? 그래서, 모세율법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모세 율법 얘기하면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오른뺨을 치면 된다. 왜 이렇게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 모세 율법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금 수정하고 있어. 왜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런 율법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주의자들이 됐어. 아,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의 목적은 뭐예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잘 지키면 준법 정신이 좋다 이래서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벌 주고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도 가고. 그래서 법이 있어야만 이 사회 뭐가 유지된다? 질서가 유지된다. 그게 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옳지. 여러분. 그러나 천국의 생각은 이거하고 다르다. 천국은 어떤 곳이야? 원수라도 사랑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살기 좋겠어, 안 좋겠어? 못 살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서 못 살아.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5장이 고민했었죠. 자, 그래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왼뺨을 때려도 오른뺨을 돌려 대라. 어떻게 해요? 맞는데 그러면 이쪽도 때려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한다고 해도 행동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 절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행동으로 그렇게 해봐야 그거는 뭐 한 거예요? 네,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척 한 것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행동으로 하는 건 소용없어. 내가 여기 한 대 억울하게 맞았으면 나도 뭐예요? 같이 한 대 때려줘야 속이 시원한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우리는 겉으로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속으로는 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안 하면 뭐가 될 수 없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한즉 원수를 사랑한즉 이 원수를 이렇게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저도 행동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있어. 한 대 쳤다. 여러분, 이쪽도 쳐주세요.
라고 해서 또 이쪽도 맞았다.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 우리는 행동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속으로는 그게 속으로는 어떻게 억눌러야 돼. 분한 마음. 그렇죠. 그래서 이 속도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고 아하,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될 날도 오겠지 아마. 그럼 그때를 바라보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 80살이 다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 저는 우리 집 사람을 참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 사랑한다면서도 우리 집 사람이 원수가 아니잖아. 사랑하면서도 뭔가 조금만 이 의견이 틀리면 꼬라지가 보기 싫어. 그런 걸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원수를 사랑 이거는 내가 나는 그거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위선이에요. 위선. 네. 그 지금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마태복음 5장 이 말이 교회 안에서 많은 위선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마치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 오래 댕긴 사람들일수록 점점 위선이 늘어가.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아내인데, 이게 의견이 조금만 뭐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삐져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무슨 대화를 나눈다고, 아, 이거, 지금 집사람이 한 얘기는 영 아니야. 그러면 제가 삐져요. 삐지면 제가 어떻게 하게? 내가 그냥 앞을 딱 보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 삐진 줄 모르지. 지금 운전 중이니까. 그래서 나는 삐졌다는 거는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나 삐졌어. 어떻게?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한 즉, 이렇게 원수를 사랑한다면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조건적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며? 이게 이제 엇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아주 하늘에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지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지. 그럼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이 문제를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뭐예요? 없기 때문에 죽었어. 아시겠죠? 그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예수를 잘 믿어봐야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죽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죠. 자,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죽으신 이유는 이런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뭐? 본성. 그 본성이 삐뚤어진 본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본성은, 즉 예수님을 보면, 모든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팽개치고 떠나버렸어. 그렇죠? 그런 죄인이야.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팽개치고 떠나버렸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을 팽개쳤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는 뭐예요? 미워해야 돼. 그게 옳아. 이 본성은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겉으로는 바뀔 수 있어. 겉으로는 부드러워질 수 있어. 그러나 속은 안 변해요. 속은 언제 그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보, 나쁜 본성을 심보라고 그래. 그런 심보가 없어질 때는 언제예요? 살아있는 동안 안 없어진다면, 없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죽는 때. 죽어야만 이 심보가 없어져요. 예수님은 그런 심보를 가지신 분이 아니야. 우리하고 정반대 심보야. 그런데 우리는 죽어야만 돼.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돼요, 안 돼요? 우리 죽으면 안 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어야만 없어질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본성은 뭔데? 사랑이라.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은 뭐 때문에 죽어요? 이 본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죽어요. 유전자 다 꺼져. 그렇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멸시하고, 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조건적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누구나가 다 조건적이야. 그런데 생각이 다 조금씩 뭐에 달라. 이번 마누라까지도 달라.
그러니까 삐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내 유전자 꺼지는 순간이지. 자,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지. 이게 왜 그러냐? 근데 십자가를 딱 보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면 누군가가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뭐예요? 책임지고 죽으면 돼.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창조주가 대신, 우리 대신 안 죽으면 우리는 뭐예요? 다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희망 없어. 뭐 때문에? 우리의 본성,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세금을 속였다, 뭐, 누구를 미워했다, 뭐, 욕을 했다.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세금을 속인다, 욕을 했다, 뭐, 이런 죄, 이런 것들은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나도 안 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래 가진 본성 때문에, 네?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본성은, 이 죄는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와 함께 나의 죄, 나의 본성은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럼 뭐해요?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뭐해? 하나님 혼자서 뭐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어야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다. 창조해놓고 사람 만들어놓고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사랑해 줄 거고 안 섬기면 혼날 줄 알아.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교회가 맨날 하는 말이 잘 섬겨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자,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칭하는 자기의 변명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고 왔다. 사실 이 말씀을 딱 보고 저는 뒤집어져 버렸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한테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우리 맨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열심히 기도하고 잘 섬겨야 뭐요? 우리 아들 서울대 붙는다.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 무속신앙, 미신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런 신앙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하러 왔다? 도리어
너희들 생각과는 반대로 이 말입니다.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까지? 자기 목숨.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죽는 것 대신 뭐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죽으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참 박수 한번 쳐야지. 저는. 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왜 교회에서 다 섬기라고 섬? 그 하나님 잘 섬겨요. 복을 받는다. 그 이거하고 정반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옛날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사야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인간들의 생각이 다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하고 진짜 나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얼마나 달라?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섬겨야 잘 섬겨드리면 그리고 와이로도 잘 먹이고 그렇죠?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러면 병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이런 여러분 이런 신앙은 누구한테도 누가 하는 말들이요? 무당들이 하는 말들이요. 그래서 무당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비싼 굿을 해야 된다. 그 무당 정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님만이 사랑이고 다른 신들은 전부 인간들로부터 뭐요? 받으려고 그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렇지? 받으려고 하지 않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사도행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어떻게 친히 어떻게 주시는 자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주시는 자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했을 때 혼자서 박수 쳤어. 와! 내가 미워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내가 미워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맨날 섬기라 그러고 안 지키면 벌 주고 예. 맨날 사람들한테 바치라 그러고 바치라는 분이 아니라 친히 뭐예요? 주시는 자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와! 하고 깜짝 놀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유전자 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낳는다고. 오늘 유전자 많이 켜지고 있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자. 그래서 무당한테 가면 맨날 뭐예요? 굿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천만 원짜리는 해야 됩니다. 2천만 원짜리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의 노가 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 해주세요. 이런 미신적
관념을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그런 무속적 기독교가 성행하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던진 질문을 이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알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말을 딱 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걸 알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알고 그 말씀을 했어. 내가 이 말을 해봐야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뭐예요? 너희가 죽을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중에 죽어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권리가 있다? 내가 다시 살릴 권리가 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때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무엇과 같은 존재로? 천사와 같은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새롭게 창조해서 너희들도 내 본성하고 하나님 본성과, 그래서 이 말을 신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천사처럼 돼야 돼. 그래서 천사처럼 만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부활할 때는 우리는 천사와 동일하다. 그러면 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뭐요? 우리 못하는 것,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주셨다. 그럼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사망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새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를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면 너희들도 이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텐데, 내가 그렇게 해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구나? 약속이었구나. 이게 이제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 안 해도 돼요. 전 옛날에 예수 믿는 거 관둘 뻔했어.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겠지. 근데 성경을 쫙 공부해보니까, 이미 변질되어버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다 그 죄가, 이런 본성이 다 없어지려면 누구로 돌아가야 돼? 아담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런데 아담이라는 존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는 아담으로 돌아가 봐야 그 아담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존재는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를 천사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확 받았을 때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 몸도 바뀌고, 마음도 같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우리의 옛 것은, 옛 몸은 지나가고, 그렇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도 오랫동안 지금 40몇 년을 하나님 믿으면서 다 마태복음 5장만 보면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요. 나는 아직도 뭐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않았잖아. 그래서 언제쯤 나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이거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렇게 믿는 신앙을 완전주의라 그럽니다. 완전주의.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대신 죽어주시러 오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이제 하지 마세요. 삐지고 싶으면 삐져도 돼. 그러나 삐져봐야 내 유전자 꺼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삐지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삐져도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시면 안 삐지는 사람이 될 거야. 참 감사하다. 그 희망, 그 믿음과 희망을 안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삐지는 놈에 불과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해 주신다고요? 안 삐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겨주신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겨주신다 그래도 여러분이 뭐 맹한 표정으로 그대로 있어가지고 여겨주신다는 말,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그 명령도 명령식으로 안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대신 죽어서 너희를 그래도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이었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준 모든 율법 명령도 명령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뭐라고? 약속이었다. 여기 있잖아요. 자,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는 모세 자기가 돌판들, 그 십계명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 언약, 약속. 약속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게 그 십계명도 뭐라? 언약의 두 돌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십계명 주실 때부터 나는 너희를 이 십계명을 내가 지금 십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뭐요? 못 지켜. 못 지킨다는 걸 다 뭐요? 알고 주셨어. 그러면서 그러면 십계명을 못 지키는 십계명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못 지키니까 내가 십계명 못 지키기 때문에 못 지키면 누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 죽는 걸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고 줄 것이다 라는 그 십계명도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야. 예, 네, 박수. 그래서 성경은 온통 뭐다? 약속이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약속을 옛날 약속, 구약이라고 불렀고, 십자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내가 너희를 천사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새 약속이다. 왜?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렇게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되진 않았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자기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기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겨주시겠다. 취급해 주시겠다. 박수! 와, 좋아요! 예, 힘있게 고개를, 아, 그렇구나. 바로 이거야, 이거. 이때 낳는 거, 이 순간들이야. 크아. 이때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알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이고, 제가 속이 후련하구만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좀 확실하게 알아들으실까? 그래서 제가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화이팅!